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령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사생활보호 필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로렌텍 프라이버시 액정보호 필름입니다. 저렴이 사생활보호 필름으로 부착 가이드 제공되고 지문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위는 JN 사생활보호 필름입니다. 아이폰용 사생활보호 필름으로 터치가 무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화질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3위는 신지모루 사생활보호 필름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사생활보호 필름으로 자주 갈아주기 좋고 부착 간단하며 자가복원 기능 지원합니다. 2위는 슈피겐 사생활보호 휴대폰 필름입니다. 완성도 높은 사생활보호 필름으로 부착 가이드 제공되고 보호력 우수하며 처음 붙여보는 분들께 좋습니다. 1위는 렉스 안 깨지는 사생활보호 필름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사생활보호 필름으로 밀착력 우수하고 화질 저하 거의 없으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